23일 서울시에서 출시한 기후 동행카드. 출시 첫날 하루에만 총 6만 2천 장이 팔릴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일부 카드 판매처에선 오전부터 매진됐는데요. 27일부터 쓰는 이 카드, 한 달에 6만 5천 원을 내면 서울 시내 버스와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일, 출퇴근 용도로만 20일 쓰는 걸 기준 요금제로 잡았고요. 41회 정도 이용 이후부터는 무료로 이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4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월 교통비가 8만 원이 넘는 분들이라면 기후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게 이득이랍니다. 하지만 서울을 벗어난 전철에서는 추가 요금이 붙고요. 신분당선은 요금 체계가 달라서 서울 구간이라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맞아요. 버스의 경우 광역공항버스 이용은 불가능하고요. 서울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기후동행카드는 이번 주 토요일 첫 차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교통비 한 푼이라도 아끼면 참 좋죠. 저는 반가운 정책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서울 시민에만 국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위한 대책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17개 시도에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환승 할인카드 KPS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출시되는 대중교통 할인카드만 무려 4개인데요. 누가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지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출시할 KPS는 전국 통합형 환승 할인카드입니다.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 이상 타면 교통비의 20%를 다음 달에 환급해줍니다. 월 평균 7만 원의 교통비를 쓰면 14,000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더 경기 패스는 월 횟수를 무제한으로 늘리고 인천 아이패스도 횟수 무제한에 65세 이상 이용자의 환급 혜택을 높였습니다. 기후 동행카드와 KPS의 가장 큰 차이라면 할인 금액을 사후에 돌려주고 한도가 월 60회로 제한하는 대신 신분당선과 GTX를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할인 금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을 한다는데요. 올해 예산은 1,5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4개의 교통카드가 한꺼번에 출시되면서 전문가들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조기 소진이 되면 내가 썼는데 다음 달에 한금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생활권처럼 묶인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다른 교통카드가 출시되면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선택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 좀 선택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든 버스든 지금 현재도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적자분에 대해서 교통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버스 회사한테 보전해줘야 되는 금액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통 크게 할인 혜택을 내놓은 것 같지만 결국 부족한 예산은 국민 혈세로 메꾼다는 건데요. 잇따라 출시되는 교통카드가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